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대현입니다. 전국에 계신 사모님, 사장님, 교수님, 박사님, 누님, 형님, 동생님들 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는지요? 오늘은 아주 재미난 표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바로 음치입니다. 음치. 우리가 노래를 못하는 사람을 음치라고 하죠. 음치 일본어로는 온치라고 합니다. 온치. 바로 한자 화면을 볼까요? 음치입니다. 치는 원래 이제 치매할 때 치자인데, 예, 막, 못한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음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노래를 못하는 사람을 음치라고 하죠. 온치입니다. 같이 해볼까요? 온치. 온치. 예, 가다카나로서 좋습니다. 한자가 좀 어려우면 그냥 가다카나로 써도 괜찮습니다. 굳이 너무 한자에 연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노래를 못하는 사람을 음치입니다. 음치. 야, 온치 데스네. 온치다, 온치다나. 와다시와 온치 데스. 그런데 이 온치는 파생 능력이 대단합니다. 조어를 만드는 능력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신조어들이 아주 많고 새로 생기는 단어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는 보통 음치보다는 그냥 치라고 마치. 그래서 길치, 길치. 또는 박치 이렇게 죠. 길 음치가 아니라 그냥 길치 또는 박자 박치다 이런 말이죠. 박치 노래 같은 거못할때 박치. 또 뭐가 있나요? 길치, 박치, 꽁치, 참치, 넙치. 아, 죄송합니다. 예, 막 생각이 나는 것은 박치와 길치밖에 없는데 일본어로는 정말로 많아요. 자, 지금부터 우리 하나씩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입니다. 기가이 온치입니다. 한자로는 너무 무시,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한자로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눈으로 봐주세요. 나중에는 메모하시고요. 기계입니다. 기계. 기가이가 기계. 그래서 기계 음치인데 보통 우리는 기계치. 기계치, 기계치. 같이 해볼까요? 기가이 온치. 기가이 온치. 그런데 우리가 컴맹이죠, 컴맹. 컴맹 뭐냐? 파수콩입니다. 컴퓨터는 보통 파수콩이라죠. 파수콩 온치는 파수콩은 컴퓨터 온치인데 우리는 보통 컴맹이라죠. 컴맹. 그래서 이 파수콩 온치는 아주 오래전부터 막 많이 쓰던 말입니다. 우리는 보통 컴맹. 요즘은 컴맹이라는 단어보다도 그냥 기계치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많이 쓰죠. 넓은 의미로. 하여튼 두 가지입니다. 같이 가. 파수콩 온치, 기가이 온치. 예, 파수콩은 컴퓨터에 한정되지만 기계치, 기가이 온치는 모든 기계에 다 되기 때문에 더 넓은 의미로 쓰인다. 운동 온치입니다. 운동 온치, 운동치. 운동에 대해서 많이 좀 부족한 거죠. 능력이. 운동치, 운동치. 자체가 운동 온치, 운동 온치, 운동 온치. 이번에 아주 중요합니다. 방향치인데 직역하면은 호고 방향이죠. 온치 방향 음치지만 이게 바로 우리말의 길치 길치 그냥 방향치라고 하지만 우리말의 길치가 호고치입니다. 일본어로는 아주 중요하죠. 같이 해볼까요? 호고치.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발음이에요. 발음. 왜냐? 호고가 호우고우가 아니라 길게 장음 호고 우리 센세 각세 이렇게잖아요. 그래서 호꼬 온치 그래서 호꼬치 이렇게 됩니다. 발음이 호꼬치 아주 주의해야 되겠죠. 호꼬 온치가 아니라 호꼬치 그래서 야너 호꼬치 놀릴 때 친구들끼리 많이 놀립니다. 호꼬치 와다시와 호꼬치 됐어. 호꼬치 아요 길치 호꼬치 같이 할까요? 호꼬치 호꼬온치 호꼬온치 좀 빠르게 말하면 호꼬치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즈모 온치입니다. 리즈모, 리듬, 리듬에 아주 그 한마디로 박치죠. 박치. 우리말에 리듬에 아주 서투른 사람을 박치. 리즈모 온치. 같이 리즈모 온치. 이것도 맞습니다. 리즈모 온치. 또는 단스입니다. 댄스. 단스 온치인데 한마디로 춤에 대해서 아주 서투른 사람을 단스 온치. 같이 가요. 단스 온치. 그래서 때로는 리즈모 온치나 단스 온치나 뭐 비슷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둘다 박치 이렇게 됩니다. 야, 이거 많이 쓰죠? 아지 온치입니다. 아지. 맛에 대해서 이렇게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거죠. 봤을 때 있어. 그래서 예민하고 섬세함이 없을 때 와다시와 아지 온치데스 짜고 맵고 시고 그냥 대충 먹는 거죠. 이럴 때는 와다시와 아지 온치데스. 가자. 아지 온치. 아지 온치데스. 말 많이 쓴다. 또는 미카코 온치입니다. 미각이 덜 발달됐다 이거죠. 미각에서 미카코 온치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아지 온치와 미카코 온치 좀 뭔가 비슷합니다. 같이 가. 미카코 온치, 아지 온치. 이번에는 랭아입니다. 연애. 연애에 대해서 서투르다. 연애에 대해서 조회가 부족하다 할 때 와다시와 랭아이 온치데스. 연애에 한마디로 기술이 부족하다 이거죠. 이것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가자. 랭아이 온치데스. 랭아이 온치데스. 게임 온치입니다. 게임에 대해서 아주 서툴러요. 게임. 게임 온치. 젊은 사람들 많이 쓰겠죠? 같이 가. 게임 온치. 마지막으로 외교입니다. 외교. 가이코 온치인데 외교 온치입니다. 특히 요거 단어는 이제 일본에서 생긴 말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쓰이는 거죠. 보통 외교관, 외교관이 아니라 정치가들이 다른 나라의 정치가들과 만날 때 외교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 수상님은 외교가 부족하다. 외교 능력이 없다 할 때 가이코 온치입니다. 얼마 전에 가이코 온치가 그만두고 또 새로 바뀌었죠. 이것도 이제 저 사람은 가이코 온치다. 그렇죠? 가이코 온치. 오늘은 이렇게 여러 가지 음치를 배웠는데 해석할 때는 음치가 아니라 노래를 못하는 건 음치지만 여러 가지가 기술이 부족하고 조회가 없고 이럴 때는 온치란 사실. 여러 가지 기카이 온치, 아지 온치, 미카코 온치, 호코 온치, 파스코 온치, 가이코 온치. 오늘 좋은 거 배웠죠?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거로 또 찾아뵙고 오늘 여기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또 열심히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세요. 다시 뵙겠습니다.